오늘은 농업 규모 연평균 6.0%의 증가세를 보이는 일본의 수출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봅시다. 들어가기에 앞서 2021년 상반기 한국의 대일본 농식품 수출 실적을 살펴보자면 20년 상반기 6억 6,300만 불, 21년 상반기 6억 9,900만 불로 작년 대비 5.4%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. 일본은 식품을 최초로 수입할 때 매우 엄격하게 검사를 진행하는 국가이기에 일본으로 농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7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. 먼저 수출을 하기 위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 사전 확인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수입 신고를 위해 재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. 준비해야 하는 재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. 세 번째로 라벨 제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식품표시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일본어로 표기해야 합니다. 공통표시사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일정 식품을 판매할 때는 정해진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. 식품표시 기준에서는 영양성분 및 열량을 의무표기정보, 권장표기정보, 기타표기정보 성분으로 규정합니다. 또한 특정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및 특정 원재료에서 유래하는 첨가물을 함유한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. 네 번째로 적하정보 제출 및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적하정보 제출과 수입신고 이후 물품을 선적하고 일본에 도착하게 되고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검사와 검역을 진행합니다. 검역검사는 동물성 제품과 식물성 제품으로 구분됩니다. 검역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매수출 시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신고하고 서류심사, 물품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할 수 있습니다. 필요시에는 검역소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만 수출 및 판매를 허용받을 수 있으며 일본은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WTO TBT 통보 건수는 총 64건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한 목적의 통보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검역 심사가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관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. 반면 소비세는 과세 가격에 관세를 더한 값에 소비세율을 적용한 관세이며 관세 납부까지 완료되면 반출할 수 있습니다.